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저렴하게 구매해 유럽에 되파는 등 러시아발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가 마비됐다고 경고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심각한 와중에도 러시아 편에 선 중국은 가스 중개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동의 상인이나 중국 상인의 상술은 세계적으로 PR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듯합니다. 지난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가 헐값에 내다 파는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내수용 원유까지 모두 수출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이며 서방 금수 조치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산 석유는 국제 유가보다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수입해 사용했으며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덤핑 가격으로 자국 원유와 석유 제품을 국제 시장에 내놓자 이를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중동 상인들의 자세입니다. 이익이 된다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지만 자국의 왕국을 지탱해주는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도 지난달까지 8개월간 중국은 러시아에서 23억 9천만 달러치 천연가스를 수입했으며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가 늘면서 국내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수입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이 8개월간 LNG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에 1억 6,400만 달러어치, 한국, 일본, 태국에 2억 8,400만 달러어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통해도 돈 버는 상인 근성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형태에 미래 역사는 어떻게 서술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